삼성 열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기업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위평량 박사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평량입니다. 예. 어떻게 팟캐스트 이런 거 예. 익숙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 토론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거야 그렇죠. 근데 예. 팟캐스트라고 하는 형태는 제가 처음 나와봐서. 그래요? 예. 이게 그냥 팟캐스트를 화면으로 옮겼으니까요. 편하게 예. 그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별도의 턴을 안 드리면 예.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 저희가 상관있죠. 출연료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동국대 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 요새, 너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호평을요? 하이킥에서. 아, 하이킥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정의당 대표 되셨으면 몇 번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당 대표 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이거 이제 고만 얘기해야지 혼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킥의 머슬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페어차일드 부사장 이력을 굉장히 제작진이 이렇게 딱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요. 세계에서 반도체를 상용화한 최초로 상용화하는 회사고요. 네.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뭐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회사 다녔다 그러면 조금 이제 먹어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모도 그 회사 저 출신이고요. 뭐 이름 내라 그러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뭐 저 이 제 경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위평량 박사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최영호 고문은 그러니까 페어차일드 부사장 이력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할 때는 차 바이오텍 대표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바이오 하실 때도 또 모시고 그다음에 삼성 얘기를 할 때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기 때문에 네. 또 꼭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얘기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제가 진짜 뭐 조금의 거짓말이 아닌데 네, 최영호 고문? 바이오 칩을 제가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병원에 갈 때도 줄기세포하러 갈 때도 네? 이 칩에다가 반도체에다가 그런 줄기세포를 얹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뭐 가서 보니까 한 20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중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얘기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십시오. 예, 현대 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출연자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하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박원석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퇴한다 이렇게 사퇴 해변을 밝혔는데 고지고대로 사실은 뭐 그 말을 믿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공직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도덕적 음결로 인해서 사퇴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 눈높이가 걱정이 됐으면은 공직에 안 나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이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로서는 경력 관리도 괜찮게 했고 또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직업적인 경력 이외에 혹은 본인의 어떤 뭐 철학이나 세계관 이외에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 사퇴를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죠. 불과 1년 반이라는 단시간 내에 그것도 투자 위험이 굉장히 큰 비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뭐 몇 배입니까? 뭐 다섯 배 이상 재산을 불렸잖아요. 12억 2천만 원이라는 평가 차익을 남겼는데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대리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5억 원 정도의 차익을 노린 것도 그로 인해서 이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주식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고 사전에 검증해서 왜 이런 게 안 걸러졌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검증해서 이런 거 안 걸러졌을까? 최영호 고문께서는 네. 유정 버핏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네? 뭐 우리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이제 고소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조건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재상 이 청문회 과정에서 8개 종목에 대한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또 이제 뭐 일간지에서 이제 집중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건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는 회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어디가 나왔습니까? DSK라고 LCD하는 장비 업체였는데 2013년도에 이제 하이원이라고 농촌진흥청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르는데 그때도 뭐 1년이 안 되는 시절에 242%의 놀라운 이 수익률을 갖고요. 또 뭐 프리엠스라는 데는 최근에 한 건데 거기도 100% 이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하루 종일 모니터 보는 투자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 이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변은 불법은 없었다. 제가 진짜 올해 산업 기자를 했잖아요. 경제 기자를 했잖아요. LCD 하고요. 반도체 장비 이런 거는 경제 기자들도 손을 잘 못 댑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요. 그거는 공시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자기네가 장비를 어떤 걸 산 거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공시 기간도 거의 그 이쪽 사는 쪽에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기자들도 손대지 않는 그런 거를 아, 이게 법조인이 건드렸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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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 나왔는데 네. 결국 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제 경험상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래프 분석하고 재무 분석하고 하더라도 이게 1년에 뭐 10% 20%면 아주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법조인께서 정말로 국민의 어떤 일반적 상식과 전혀 괴리된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예. 이유종 변호사가 뭐 사퇴를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장관급이죠. 그 장관급의 이런 고위직을 선택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돈을 선택하든지 공직을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갖고 싶고 공직도 갖고 싶고 그러면서 굉장한 이유정 변호사는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예,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안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진 결론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둘 다 택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계속 그런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거는 이유정 후보자로 인해서 지금 다섯 번째 정부 들어서 이 낙마를 했어요. 고위공직자가. 네. 물론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115일이 지났는데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이 이제 마지막 조각의 마지막 퍼즐로 네? 지금 임명을 받았지만 그분도 지금 논란을 그렇죠. 겪고 있거든요. 역사관 네. 문제나 이런 맞습니다.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이 정권 굉장히 초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네? 이게 초기에는 좀 작동하는 듯 하다가 뭔가 지금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맞습니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네.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인사가 굉장히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뭐 청와대 민정에서 그걸 검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가 나왔으면요. 미국의 시스템처럼 개인의 어떤 주변 사항이라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성 이거는 비공개하에 국회에서 검증을 하라 이거죠. 거기서 통과되신 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업무 역량만 갖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지 사실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여성 자산 중에 한 분이셔요. 능력으로 보면. 아, 이유정 변호사가? 예. 네? 그런
그거를 우리가 진짜로 공직자라고 내놨다가 지금 이분이 이제 참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실 거 아니에요. 주식 전업으로 주식 투자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바깥에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네. 모니터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벌면 되죠. 뭐. 이런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이런 부분들도 네. 보호해 줘야 되는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대법관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졌어야 되는데 너무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뭐 망신주기 그런 용어로도 많이 쓰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안을 좀 만들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야. 그 강남에 살고 뭐 한 50억 이상 재산이 있고 뭐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금수저들 그렇죠. 네. 그 보수 정권에서 흔히 봤던 그런 공직자들을 뽑는 그런 정부는 아니야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유정 변호사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나름 의미 있게 사셨던 분이라고는 저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가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에 예? 따라서 이태원 박사. 예,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네.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재산 형성 같은 경우도 과정도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앞서 이제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자고 했는데 사실상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투명하고 발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하겠지만 사실상 그 개인의 아주 사생활적인 것은 있어요.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혹은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 검증이 돼야 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 그 처음에 주식 투자 문제가 거론됐을 때 당시 네. 정치권에서는 무슨 그 코드 인사라고 얘기를 뭐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보다는 이 주식 투자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저는 직감을 했거든요. 직감을 했는데 네. 그것을 사실상 청와대 내부 어디 민정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걸러내지는 못했다. 저는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예, 인사 검증 과정에서 네. 본인의 소명을 좀 듣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료를 제출을 받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실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평가 차익을 누린 부분은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개인의 그 주식 계좌, 그다음에 사고 판 시점, 어느 종목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안 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인사 점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청와대 내각은 거의 조각이 끝나가고 있어요. 아마 박성진 후보자가 곧 청문회를 하겠지만 청문회를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러나 이후에 이제 공기업 뭐 기관장들 임기 다 된 기관장들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권 인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초기 인사검증이 실패하면서 국정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그렇죠. 그런 전례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 전철을 안 밟으려면 지금 이렇게 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빨간불은 정의당이 빨간불을 켜면 그분들은 다 낙마하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데스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 이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는 데스노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유정 변호사는 그래도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네. 뭐 나머지 뭐 금감원 조사나 뭐 이런 조사가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부담을 안 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면에서는 박성진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판단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저 오늘 사퇴 소식을 듣고 우리 눈치 안 보고 하이킥이 두려워졌어요. 왜요? 여기서 뭘 토론만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우리가 얘기했던 방향대로 이 결론이 나는 걸 보면은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 눈치 안 보고 하이킥 두렵습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 그러면 뭐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됩니까? 이혜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 뭐 대자 들어가신 분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법관, 뭐 대기업, 뭐 대표, 대표 이런 거 네, 뭐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저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도 애정이지만 네, 박원수 교수. 이분이 이제 법률가고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의 특성이 이게 명예와 권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떨어지면 사실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가만히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정 변호사가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오랫동안 뭐 여성인권 문제나 여러 등등의 그런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도 해왔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안면도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활동을 해온 분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길어졌는데 얘기가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원래 준비되어 있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SK 하이닉스. 경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유평영 박사 모신 것도 경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모셨는데 SK 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하다가 뭐 또 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으로 가나 봅니다. 뭐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예,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파전이 5파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시바에서 반도체를 내놓게 된 것은 도시바 내에 원전 예, 관한 사업이 아주 굉장히 부진을 겪다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이거를 뭐 손실이 많이 나서 지금 주식이 아니라 자본 잠식 상태가 있고요. 네?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이 자본 잠식 문제를 못 풀게 되면 도시바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일정을 가는데 처음에는 다섯 군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인수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KKR이라는 사모펀드, 네. 그 다음에 베인캐피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폭스콘이죠. 아, 하이용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인데, 거기는 뭐 일본 시가현에 서로 같이 합작의 공장을 만든 그런 파트너격이 다섯 분이 왔는데, 지금 그 사이에 우선 협상 인수자 세 번이 바뀝니다. 예, 최초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브로드컴하고 KKR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왜요? 그게 이제 미국 회사고 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뒤쳐서 일본 기업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로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근본 없는 부자한테는 못 준다, 못 준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계속 진행이 돼서 처음에는 유력한 게 브로드컴으로 왔는데 거기가 이제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SK의 이 연합 한미일 연합이 들어가서 거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웨스턴 디지털이 자기네들이 합작된 회사를 자기네 동의 없이 팔 수 없다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협상제를 또 바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현재로는 웨스턴 디지털로 나와 있는데 어저께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하고 SK하이닉스가 그래 그러면 지금 만든 건 랜드플래시의 최대 공급처가 될 수 있는 애플을 우리가 갖고 들어갈게. 네. 이러고 애플을 자기네 컨소시엄에 넣은 자체를 줬습니다. 그 명단을.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까지 채권단에서 이제 우선 협상자를 정하라는데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으니 지금 다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SK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의혹이 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스파이 전쟁보다 더합니다. 네. 왜냐면 WD, 웨스턴 디지털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러고요. KK라는 사모펀드가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자기가 자리를 갖다가 또 바꿉니다. 이건 뭐 스파이 전쟁보다 더합니다. 거기다 베인 캐피탈이 이제 뭐 SK하고 항상 같이 돌지만 여기하고 SK하고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면 계약?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SK가 한국에는 팔 수 없다. 이러니까 SK가 지분은 안 겠겠다고, 이제 사실 이제 융자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면 톱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SK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베인 캐피탈에 지분을 인수하는 이면 계약이 있다.
그러면 도시바의 지분이 33.4%가 SK 하이닉스로 넘어온다. 이래서 우선협상자가 갑자기 바뀝니다. 예, 그러한 과정을 걸쳐갖고 왔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하이용 그룹에서 누굴 데리고 왔냐면 저 소프트뱅크하고 홍하이. 대만 홍하이. 예, 대만 홍하이. 예, 팍스콘이죠. 예. 홍하이에서 마지막 카드로 이제 애플을 집어넣으니까 예, 구글하고 소프트뱅크를 둘을 또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에서. 예. 아. 그래서 이런 전쟁이 오래간만에 이 정말 반도체 M&A를 둘러싼 이 전쟁이 치열하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튼 예, 그 최양 고문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지금 그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뭐 과점 체제.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랬을 때 과점이 어디 어디죠?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에스크 웨스트 뭐지 하이닉스라든지 도시바라든지 네. 등등 네. 이렇게 되는데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우선 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네. 사실상 시장 점유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가야만이 이 그 체제에 들어가 있을 것이지 그렇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마지막에 그 SK가 그 애플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네? 상당한 잘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그쪽 도시바라든지 그 내부에서는 뭐 애플이 뭐 이 구멍가게도 아니니까 또 미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그 창출되는 기업 가치라든지 그것들에 보면 이들이 이번 그 새롭게 되는 뭐 그 SK하고 애플 그 그룹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시바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그냥 근거 없지만 이제 상상력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손해를 본다. 네. 근데 이제 돈 써낸 거는 예? 지금 우선 협상자가 돼 있는 데가 제일 짙게 써냈어요. 예. 2조 달러로. 근데 예. 이 대만 그룹들은 3조씩 써냈고요. 사실 이제 애플을 갖고 온 거는 SK보다 베인 캐피탈 사람들이 이제 수사거래서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홍하이가 데려온 게 아니고요? 아니 애플. 애플을. 예, 네, 그러니까요. 그 베인 캐피탈에 거기서 직접 뛰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애플하고 SK가 사실상 굉장히 서로 좋아해요. 특히 애플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 안 하는 데인데 애플이 SK에 석탄을 액화하고 기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그랬고 서로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SK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결국 애플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 합니다. 1등이 지금 36%를 삼성이 갖고 있는데요. 2등하고 3등, 도시바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치면은 35-6%가 갑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섯 개의 과점 체제가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뭐, 그 다른 데는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네.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 생기는 거는 애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디든지 둘 중에 뭐 담합을 해서 못 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애플은 그치. 옛날부터 워낙 다변화에 아주 뭐 능숙하고 그게 아주 회사의 철칙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갑질의 황제죠. 2등 3등이 합치는 거는 못 보겠어 이러고 사실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들어와서 네? 자, 자기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데 그래서 SK하고 도시바가 합친 것이 세 사람이 그러면 유력한 후보들이 시장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면에서 애플은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SK가 애플을 끌어들인 측면도 있지만 애플이 스스로 굉장히 능동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랜드 플래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공급처가 제한돼 있으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자사 제품 뭐 아이폰과 같은 거기에 이제 고성능 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량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삼성만 바라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물량이 딸려가지고 삼성한테 약간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죠. 얻어온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역적으로 인수에 나선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이게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 하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삼성처럼 스스로 이제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삼성은 경쟁자 아닙니까? 어쨌든 이 글로벌 그렇죠. 통신 뭐 이런 반도 저 첨단 업계에서 때문에 이게 이제 메모리 파트너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 SK로 이걸 통해서 뭐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뭐 단시간 내에 단기일 내에 그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SK가 인수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낸드 메모리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은 뭐 바꾸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애플이 그냥 뭐 수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지. 능동적으로 결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의 삼성 의존도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OLED 디스플레이도 삼성에서 갖고 갑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권오연 부회장이 디스플레이 사장이면서 반도체 쪽 전자 사장을 하시기 네. 때문에 삼성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이제 아이폰 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길쭉한 배터리가 아니고 L자 배터리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LG 화학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나 많은 부품 의존도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 사건은 옛날에 아이폰 5가 나오기 직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그걸 삼성에서 됐는데 네? 그걸 애플에서 다 뺏어갖고 중국 TSMC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진짜 삼성전자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리고 AP라는 게 사실 두뇌인데 그걸 이제 뺏긴 상황이 됐고 스마트폰의 CPU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삼성은 10나노 뭐 12나노까지 갔다가 7나노에서 TSMC한테 지거든요. 근데 지금 4나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입지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애플이 사실 이제 폰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갖고 갈 생각이 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가 열렸냐면 점유율을요? 예. 지금 이상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월적 지위를 잊어먹었다고 벌써 판단을 했고요. 뭐를 갖고 가냐면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여기에 데이터 서버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낸드 플래시고 그 앞에 그거를 이제 뭐 전류가 오면은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에 D램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무지무지해요. 그거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삼성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애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이 이면 계약이라는 이 문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요? 예, 뒤집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면 계약을 통해서 이면 계약을 SK가 지금 뭐 돈만 빌려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지분을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거를 그럼 일본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그 얘기를 안 했죠. 융자만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 되... 이면 계약만 그렇죠. 있을 이면 계약은 설이죠. 네, 설이죠. 설이죠. 네, 확인이 안 됐고. 네, 그래도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한국한테 일본은 팔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긴 할 텐데 예. 어찌됐든 이면 계약이든 아니든 간에 그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뭐 SK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봤을 때. 이걸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그 협상 SK 쪽에서 협상하는 협상 대상자가 박종석 SK 부회장이 네. 아니고 박성욱 SK 네. 하이닉스 부회장이 아니고 네. 박종호 SK 텔레콤 사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체를. 자, 최태원 회장이 최순실 사건 때문에 출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출국정지를. 예, 예. 출국정지 풀리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도시바 이제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와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그룹의 문제인데, 지금 하이닉스에서 그런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걸 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SK 사장이 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데, 자, SK가 왜 낸드 프레시를 가느냐. 지금 D램에서 돈을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탄이 좀 있어서, 자, 프레시 갔다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만드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하드디스크죠. 그렇죠. 네? 서버에 들어가는 그 지금 사실 큰 그림을 그렸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박종호 SK텔레콤 부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이제 협상 전문가이겠죠. 네, 협상 전문가. 비서실장만 하시고 전문가가 아닌데 회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최태원 회장 비서실장은 했거든요. 대리인으로 간 거죠. 협상 대리인으로 그룹 차원에.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건을 했고 처음에 SK가 내는 거는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었거든요. MBO. 그래서 일본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를 굉장히 그렇죠. 뭐 강조를 했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일본에서 기술 계속, 유출 없을 것이다. 계속 일본 기업이다. 그렇죠. 자본 유출 없고 국부 유출 없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는 지분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냥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진짜 그냥 기사로 쓴 거예요. 설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채권단은 발칵 뒤집혀갖고 웨스턴 디지털로 간 거예요. 그러면 SK 쪽에서 이거는 대응을 잘못한 건데요. 그런 건 소송을 걸든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니까 이게 그 큰 판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 기자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아 이명 계약이 있는 걸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대요. 도대체 누가 해명을 한 겁니까? 아는 사람들이네. 그거 때문에 지금 다 된 바에 거의 재뿌린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애플이 들어간다 그래서 얼만큼 그 한미일 연합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절대 SK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얘네들 들러리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 SK하고 갈라진 거는요. 네. 딴 게 아니라 도시바에서 선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요 지금 도시바가. 그래서 뭐 다른 그 업체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금을 요구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선금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서 멈칫멈칫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만 제가 취재했을 때는 웨스턴 디지털과 SK가 콘소시엄을 만약에 엮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도시바에서 받아줄 수 있다. 그러한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원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원안이 그랬죠. 원안이 이제 도시바하고 그러니까 SK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손을 잡으면 도시바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처음 걸로 다 다시 온 거예요. 지금 한미일, 신한미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다가 원래 이런 것들이 막 돌고 보면 첫 번째 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 지금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독과점 방지에 대한 각국의 승인을 받는데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바는 굉장히 급전이 필요한데 협상은 잘 안 나가고 채권단은 지금 뭐 9월 달 뭐 초반까지는 끝내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2주 상관으로 결정은 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SK가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이라고 나왔지만 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인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SK는 돈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평렬 박사님 어떻게 기술 협력을 어쨌든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DRAM 시장에서는 SK가 삼성에 이어서 2위긴 하지만은 네? 이 NAND 플래시 시장에서는 한 5위쯤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도시바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설계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훨씬 더 용량이 높은 그런 랜드 메모리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술 협력만 되더라도 SK로서는 어쨌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마저도 안 되면은 사실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어서 당장의 뭐 지분이나 경영권 문제는 글쎄요 뭐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분 경영권 없이도 일단은 인수해서 뭔가 거기다 발을 하나 걸쳐야 이 시장에서 조금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1조 1000억 엔을 낸다고요? 길게 보고. 길게 봐야죠. 아니 그래요? 네 하루아침에 뭘. 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술 같은 경우도 뭐 1, 2년 투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SK가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매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룹 차원에서 아까 뭐 SK텔레콤 사장이 무슨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종원 사장.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SK 기업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상 통신 회사 쪽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에 뛰어들었었고. 통신과 기름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 회사 이제 그룹 전체의 색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 포석이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네.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의 그 SK 그룹에 대한, 이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런 그 인식,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네. 안 좋았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그 풀리고 나서, 결국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경영 일선에 뛰어드는데, 네. 그게 예, 첫 번째 과제가 지금 그 경영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중장기 계획 하에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포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태원 회장의 업무 스타일을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면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을 때 통신 있잖아요. 통신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 알았어. 그거 뭐 그러니까 큰 보고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를 네. 받아도 결정을 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의 이쪽에 소재 쪽, 뭐 오일 쪽, 이런 쪽도 본인이 직접 이제 날라가서 그 뭐 섬인가 어디에서 이제 네. 뭐 그 사람들하고 그 큰 손들하고 직접 협상 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를 이제 뭐 슬렁슬렁 받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거의 학생처럼 보고를 받는다는 제가 네.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이제 저 인수합병을 했으니까 네. 자세히 알라 그러고 사실 반도체가 삼성도 이렇게 컸을 때는 소위 말하는 오너들 네.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의 아주 세심한 그러한 이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던 디테일 경영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한때는요 권오연 부회장이 이제 사장을 하실 텐데 SK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사람들 보고 하이닉스에 가서 배우러 올 정도로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긴 진짜 투자를 못하니까 있는 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한때는 SK가 수율이 더 잘 나온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TV네요. 아 지금 아마 네. 안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기술 경쟁력의 네. 어떤 바탕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 사람들의 그런 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네. 이 정말 애사심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다음에 자기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쌓여있어서 하이닉스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구성원들로 보면은. 근데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진짜로 오너의 그룹 오너의 그런 관심은요 진짜 기름에 저 불에다 기름 붓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심이 그렇게 깊은데 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재뿌리는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까요? 그 홍보실이 잘못했겠죠. 아 그래요? 그 어디가 잘못한 건지 그거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냥 아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조심스럽게 네. 전망을 해보면 지금 웨스턴 디지털하고 도시바는 거의 다 인수 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도시바가 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애플도 데리고 오죠, 구글도 데리고 오죠. 그다음에 이제 또 급전달라고 그러죠. 등등을 봤을 때, 자 지금 웨스턴 디지털 마지막에 애플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마지막에 무슨 혼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웨스턴 디지털을 길들이기 위한 SK를 들러리 세우는 감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아 도시바가. 네. 그러니까 도시바는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럼 SK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가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데 그 정유산업이 장치산업이잖아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통신비 때문에 맨날 욕하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장치산업이에요. 한 번에 기지국은 뭐 LTE로 간다든지 3G로 간다든지 큰 투자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맞죠. 큰 투자를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뭐 최태원 회장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과연 도시바를 인수할 수 있을지. 왜? 마이크론 인수전 때 우리 봤잖아요. 마이크론 인수전 때
중국 업체가 돈을 딱 싸들고 가서 그쵸. 우리가 사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예. 그 왜 그런 거였습니까? 뭐 그때 하여튼 뭐 기술 유출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그게 기술 유출 때문일까요? 플러스에서 이제 네. 독과점으로 이제 나중에 걸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본 없는 돈만 원 부자한테는 내가 못 주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딱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방산하고 반도체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거의 뭐 국기처럼 이렇게 돼 맞아요.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근본 없는 돈 많은 중국인들한테 그 어떻게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뒷걸음치세서 돈 많은 그런 근본 없는 부자한테 내가 족보도 없는 애들한테 어떻게 주냐 이게 제일 먼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하이닉스가 넘을 수 있냐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제가 만약에 지금 협상팀에 있다 그러면요. 네. 배짱 튕긴 거 다 튕기고 만약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로 가더라도 그냥 놔둘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는요. 한번 손타기 시작하면요. 다시 매물로 나옵니다. 그때 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뭐 낸드 플래시가 좋으니까 지금 실탄은 더 쟁겨놓고 뭐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도시바 매물이 누구한테 가든지 2년 내지 3년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날 쯤에는 다시 매물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이닉스가 만약 인수한다면 더 좋은 조건에. 근데 뭐 최태웅 회장 얘기했잖아요. 도시바 인수폭이 절대 없다고. 그러면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네. 거죠. 뭐. 근데 도시바 인수포기를 뭐 요번에는 안 해도 나중에 성공할 때까지 인수포기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의미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아, 정말 그런 식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은 예, 그 이번에 뭐 예, 그게 인수가 무산이 되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하면 뭐 더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SK로서는 큰 뭐 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에 봤더니 인수 실패하더라도 올해 투자 계획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네. 이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급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장 마켓 세어라든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네. 결국 중장기 관점에서 앞서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걸리면 2-3년 이후에 한번 사이클 한번 돌게 될 때 그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박종호 사장이 SK텔레콤 박종호 사장이 이 인수전을 중간에 끝낼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도시바를 인수하면 SK 하이닉스한테도 좋은 거지만 SK 하이닉스의 최대주인 SK텔레콤 주가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박종호 사장은 또 자사주를 또 한 150억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재산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거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냥 언뜻 들어요. 아니 이거 뭐 개개인의 네? 그 생각과 의지야 그렇게 되지만 네. 여건상 혹은 뭐 전략을 잘못 쓰거나 삐끗했을 때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일본 신문들의 한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인수 계약이 체결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그렇죠. 됐었거든요. 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고부님 말씀대로 진짜 도시바가 이걸 즐기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턴 디지털로 갈 건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그쪽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애플이나 구글 등등의 큰 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제 3자들이 형성되는 건지 네. 뭐 정확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이 안 서는데 근데 뭐 올해 인수를 못 하더라도 이번에 인수를 못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게 돌고 돌아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무르익어 성숙해진 다음에 그 조건에서도 뭐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 안 하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예, SK 하이닉스는 얻은 게 큰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삼성의 지금 부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애플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하고 이번에 합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SK한테는 향후에 이 공급 다변화 정책을 갔을 때 이 3D 낸드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과는 큰 성과는 지금 얻었다고 보여지죠. 그 정도로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A폰 8이 나오지 않습니까? 8이 예. 나오는데 거기가 이 메모리가 512기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가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네 개가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데 만약 모자르면 그러면 SK 니네 거 쓸 수 있어.
그런 마켓에다가 지금 시그널은 존은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인수를 못 하더라도 이 성과는 큰 성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SK 하이닉스의 낸드 기술력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낸드 3D 낸드는 그 정도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SK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인수전에서 그러니까 애플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이나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도시바가 필요한 것에 대한 거는 좀 더 뒤로 미뤄도 된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SK 이거 전략을 짜주는 것 같아서 공짜로. 자, 그다음에 애플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물품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 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저거 투자했어요.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요. 네? 부품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협상팀장을 지금 애플한테 가서 자 요번에 이래저래 하니 자 여기 쓸 돈을 우리한테 투자하셔. 우리가 애플 전용 라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러고 가면요. 여기 이천에다가 라인 하나 애플 전용으로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건 다 니네 주겠다. 딜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죠. 애플에서 지금 이걸 이런 걸 공짜로 얘기를 해주니 3천억엔 3조 6천억 원 그렇죠. 꽂겠다고 지금 나온 거니까 네, 뭐 그걸 투자금으로 끌어들인다면 충분히 뭐 가능한 네. 딜일 것 같습니다. 그 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딜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딜을 못 해가지고 이 판이 다 어그러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최 고문님 이렇게 오늘 뭐 전략을 짜신 거 보니까 네. SK로 불려가는 거 아니냐고. SK에서요? 지금 청와대가 개런티 많이 맨날 청와대에서도 안 부른다 그러고 이 비상임 경영 고문은 비상임 경영 고문 이제 이 반도체 예. 이 M&A는 굉장히 진짜 음모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렇죠. 진짜 전쟁 같은 거기 때문에 당산하고 비슷하죠. 네. 저보다 뭐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그 원칙은 하나는요.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100% 내가 뭘 줄 땐 받아내야 되는 거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은 SK도 굉장히 좋은 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뭐 전화 오면 그때 가르쳐 주죠. 뭐. 전화번호 그럼 저희가 띄워야 됩니까? 네, 저 밑에 좀 자막으로 좀 내면 자막으로? 네. 아 근데 지금 박사님,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SK가 무조건 도시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 기술력을 더 확보하는 게 더 빠른 겁니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빠른 것은 인수하는 게 빠르겠죠. 인수하는 게 예. 훨씬 빠르죠. 예, 인수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 합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에 들어와서 홀랑 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얼마나 고도화할 수 있냐는 거죠. 기술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어떤 그 내용을 보는 것보다 네. 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닉스의 고도의 기술력을 본다면 네. 인정을 한다면 그냥 이 겉모양만 봐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전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더라도 대충 짐작을 하면 아 저건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고도의 기술력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네. 결국 이렇게 그 뭡니까 절대적인 지분을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크게 있다 저는. 야, 그러면 이 판을 지금 한 몇 주는 봐야 되는 거죠? 저는 2주 안에는 2주 안에? 예, 2주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주 안에 결론 낸다. 네. 야, 채권단에서 9월까지라고 얘기했나요? 예, 그런데도 네.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저걸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상장 폐지 눈앞에 뒀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가. 아, 그래요? 예. 야, 박정우 사장 25% 그 통신비 인하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SK텔레콤 사장이에요. 박정우 사장 25% 통신비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SK 하이닉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거 정부에서 하라 그랬을 때 그냥 소송 안 걸고 그러니까. 혼란 그냥 해줬나 봅니다. 전화 주십시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현대 하이닉스였습니다. 아 현대 하이닉스. 아 그렇군요. 네. 현대가 그 예전에 뺏겼던 그 반도체 기업.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원래 그러면 거기에 계셨었나요? 아닙니다. 다른 반도체. 아, 다른 반도체. 아, 그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경제연구원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죠. 얘기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Q.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